즐거움 가득 STV 채널.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림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STV 채널 택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서울 상암에 있는 하늘공원 노을공원 트레킹입니다. 하늘공원 노을공원 트레킹은 이동거리 약 10km로 이동시간 4시간, 난이도는 하이입니다. 하늘공원 주차료는 10분에 300원, 종일은 만원입니다. 맹꽁이 전기차는 편도 2,000원, 왕복 3,000원입니다. 저는 맹꽁이 전기차를 안 타고 트레킹합니다.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하늘공원이 9월 26일부터 11월 8일까지 폐쇄됐네요. 하늘공원은 이 계단으로 오르면 291계단입니다. 저는 희망의 숲길 구간 중 메타세카이아 길로 갑니다. 이 숲길은 약 400m로 가을이면 정말 아름다운 숲길입니다. 이 계단은 하늘공원으로 올라가는 길입니다. 이 길은 서울 둘레길이기도 합니다. 가을이면 잎들이 온통 붉게 물들어 아름다운 길로 바뀝니다. 시내버스도 있네요. 이쪽 계단은 425계단이네요. 계단의 수를 계단에 붙여 놓았네요.
서울의 젖줄 한강이 잔잔하네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억새를 보러 갈까요? 하늘공원의 랜드마크인 하늘을 담는 그릇 전망대가 보이네요. 오늘은 날씨가 맑아 북한산까지 보이네요.
설치 작품 둥지에 참새가 살더군요. 금빛 억새를 지나오자 분홍의 핑크뮬리가 마중을 나왔네요. 이제 해가 넘어가기 전에 노을공원으로 이동합니다. 다시 425호 계단으로 내려갑니다. 노을공원 주차장에도 맹꽁이 전기차가 있습니다. 맹꽁이 전기차는 편도 2,000원, 왕복 3,000원입니다. 노을공원 입구에서 어린 왕자가 하늘을 가리키고 있네요. 파크 골프장은 이용료 4,000원, 클럽 대여료 1,000원입니다. 캠핑장은 전기 사이트 13,000원, 일반 사이트 10,000원입니다. 해넘이를 조망하시려면 일몰시간 1시간 전부터 대기하시는 것이 좋아요.
지금까지 즐거우셨나요? 이번 여행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영상이 좋았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부탁드려요.